그 숙소 바로 밑에 그때 케밥 먹었던 곳 있잖아요. 여기가 제 기준에서는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오늘은 핫도그를 먹습니다. 케밥만 먹으니까 좀 질려서, 질리는 건 아니고 맛은 있는데 여행 와서 똑같은 것만 먹으려니까 조금 간질이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한 레스토랑만 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핫도그 먹고 오늘은 버스팅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된 그 한국에 있는 누님께서 촬영을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다닐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건데 시드니에서 10,000원에 이 정도 음식이면은 또 한 발 늦었습니다. 여기서 연주를 진짜 한 번도 못 해본 걸까요? 와, 이 친구는 카드 결제기까지 가지고 다녀요. 네, 이 바이올린 청년이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운 좋게도 딴 데서 저기서 살까 막 돌아보고 오던 찰나에 끝나가지고 제가 바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장비가 얘도 엄청 좋네. 이제 은근슬쩍 가방을 여기다 내려놓고 Yes! Okay. 그래도 뭔가 어수선하니까 저 친구 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누가 막 걸리적거리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렇잖아요. 다시 검정색 하면 되고 빨간색 부분 들어오고 있으면 계속 촬영 계속 Sir, excuse me? 아, 이렇게 이렇게 되고
5,000원 뭐야? 한국분들이 thank you. I've been sitting here listening to you for a while. Thank you. Have a good day. 이 사람 3달러. 5달러. 이거 6,000 6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6달러 넘어요. 11달러? 16달러? 32달러로 하겠습니다. 32달러. 뭐야 이거? 유로네? 유로 환율 얼마죠? 1,400원? 41달러? 오케이. 동전도 있으니까 이제 네, 거기다가 1파운드 이것도 그 유로 이거랑 그러면은 그냥 반 올리면서 60달러로 치겠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싸. 한국인들이 왔다가 저거 이게 감사합니다. 뭐 들은 건데 일단 제 스티커 하나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왔다고 쓰면은 조금 더 인기가 좋을 거라는 조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원래 톡박스에 이 From Korea가 없었는데 좋은 거예요. 한 셋째 날 와가지고 진작 적을 거예요. 이거를 엄청 많이 찍어가셨어요. 진짜요? 인스타그램 나중에 팔로우 하려고. 그런 거 같아. 아니면 유명한 거 보려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돈 넣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처리하고 싶어서. 저의 마음의 고향 하이드파크에 또 왔습니다. 아까 피트 스트릿에서 60달러 정도 벌었으니까 여기서 그때 했던 데서 한 20-30달러라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일단 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로 가볼게요. 혹시 제 유튜브 나오셔도 되나요? 네. 이분은요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홍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숙소 그 공용 주방에서 저한테 직접 만드신 김밥이랑 유부초밥을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오늘 버스킹 수익에서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할 겁니다. 자, 여기가 그때 제가 아이를 춤추게 한 행운의 90달러 스팟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지금은 짧게 할 거예요. 잔잔한 곡으로. 아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짧게. 지나가다가 코리아 이러더니 다시 돌아왔어. 코리아? 이거 뭐야? 이름에 코리아 써져 있는 거 보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가 없어. 진짜 개 무서워. 제발 꺼져. 저한테 멀어지고 있죠 지금. 저 먹으려 하는 거 같은데. 쟤네 뭐든지 이렇게 한 번씩 쪼아보고. 저까지. 근데 쟤네 막 물고 그렇지는 못한대요. 아 근데 그냥 무섭잖아요. 너무 커서. 한국에서는 저런 크기가 없으니까. 또 온다. 아무튼 누나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좀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서 있는 데는 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쵸. 근데 앉아있기 또 벌툭한데. 근데 저기 어떤 사람이 앉아있네 하고 보는 그런 것도 분명 있다는 것 같아. 아까 어떤 애기가 춤췄는데 그러니까요, 찍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나를 쳐다봐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찍으면 좀 그래가지고 또 싫어하니까 그런 거 찍는 거. 아 진짜요? 응. 싫어요. 자기 애기 막 찍고 카메라 이런 거 엄청 싫어. 아 나중에 막 예민해. 두 개 할까 봐 막 그런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예민하더라고. 응? 엘리자베스 1달러. 아 5스타일이야 1달러인데 이렇게 뒤에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우와. 너 쭉 자 1달러. 24. 몇 달러 벌었습니다. 와 그럼 오늘 수익은 80달러가 넘은 거네요. 제가 처음에 팁을 좀 쫓아갔는데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항상 감사하고 그 음악을 연주한다는 그 순수한 바이브를 가져가야 돼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조금 팁에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것 첫 번째로 배운 것도 하나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하이드파크 잊지 못할 공원입니다. 이제 숙소에 이거를 좀 갖다 놓고 밥을 먹으러 이동해 볼게요.